작년에 그다 너무 추워가지고 다 죽었더라고요, 무화과가. 그 원래 지금 이 시대, 이 시점에 무화과가 나와야 되는데, 그 보니까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무화과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싹이 나서 이제 오늘 살리는 무화과를 주변에 풀을 베서 거름하는 걸할 거예요. 생명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식중구라고 엉켜가지고 이거 먹는 거죠. 일할 때는 먹는 거, 그런 거 챙길 여력이 없어요.
무화과가 잎이 크고 이제 열매가 맺으면 축축 쳐져요 밑으로. 그래서 풀을 대가지고 이렇게 밑에다 깔아줘요. 오늘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새나무 만들었어. 새나무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할 거예요. 하나 이게 무화과 나무라고 할 수 있겠어요? 정말 기가 차요. 기가 차. 저도 봐도. 근데 힘이 듭니다. 힘이 들어요.
사람도 너무 다 염량을 다 주면 사람도 약해지듯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. 너무 그냥 완벽하게 해줄 필요 없어요.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요. 아, 이거는 제가 한번 했던 거라 험신 좀 났네요. 아이고, 요거만 하고. 아이고, 아침 간식 먹으러 가야겠어요. 이게 자라공이라고 하는 건데, 이게 독약으로 쓰여요, 이거. 이게 독약으로도 쓰이는데, 이 농약 제제다 되거든요. 이런 거 나무에다가 잘라가지고 그냥 해놓으면 벌레도 덜 먹고. 자체 내에서 농약도 되고, 거름도 되는 거, 그런 거 써야 돼요. 저는 발전한 게 있다면 그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. 이 시골의 그 풀 냄새,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냄새를 그거 할 수 있는 게 진짜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이 촬영하면서 냄새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. 그게 참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우, 덥습니다. 오늘 하루도 굉장히 무더울 것 같은데, 오전엔 저희 할 일을 어느 정도 또 했으니까, 참 좀 먹으러 가야겠습니다. 모두들 더위 잘 챙기시고, 저처럼 힘들게 살지는 마십시오.